10일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79년 40살의 나이에 청와대 법률비서관에 발탁됐습니다.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 이제 강간당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이 그런 일 없는 걸로 알아요.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김기춘 그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한번 만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기 뉴스타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도 저기 일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다가 학원 침투 그 간첩단 사건이라는 75년 11월 22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공수사국장 시절이셨는데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이제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기 행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취재하러 가는데 마침 실장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그 실장님 그 당시에 그 쓰신 그 필체 아니신가요? 문서 아니신가요? 예? 그때 뭐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에 이제 강간당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이 그런 일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재판에서 사실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뭐 알지 못하는 그 무죄 판결 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그 계실 때 많은 사건들이 간첩된 사건이 많았는데 제가 뭐 사적인 일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개입이 된 공적인 일이라서 미리 예정된 인터뷰도 아니고 갑자기 달라들어서 정말 더 이상 이제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그 재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그 간첩 조작을 당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았거든요. 난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여전히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그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수사 책임자셨는데 관계 없는 일은 아니겠죠? 제가 수사한 일이 없어요. 그만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만큼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도 있는 거고요. 시어 받으세요. 바로 이어버리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파서 죽은 지경이야. 왜냐하면 무죄로 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